자, 이제 2부 순서로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정리되셨죠? 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사실 영어 원어민만큼 말하기하고 쓰기가 유창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읽는 양과 듣는 양에 있어서는 원어민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만큼 할수 있다.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도의 적절한 인풋이 있게 되면 적절한 때에 가서 충분히 말로 써든 글로 써든 영어를 표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밑천을 갖춰야 뭔가를 써먹을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가 아니라 독서입니다. 네, 독해가 아니라 독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탭스라는 영어 시험 아시죠? 이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2009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100회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100회 때까지 단한 명도 만점자가 없었다가 지난 97회에서 이 탭스라는 시험 시행 역사상 최초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서울 예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하영 양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탭스 만점이 나왔을까? 솔직히 저도 영어 선생이지만 만점이 못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집중력의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막그이한두 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문항도 놓치지 않은 만점자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하영 양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밝히는 탭스 만점의 비결은 영어권 국가에서 그렇게 8년 동안의 거주 경험이 아니라, 근데 사실 그 정도 거주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성취도, 영어에 대한 성취도를 발휘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제 전하영 양한 명뿐이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책을 3, 40권씩 읽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일주일에 책을, 영어 책을 3, 40권을 읽느냐? 사실 어린이들이 읽는 책은 이제 챕터북이라고 해서 사실 뭐 그다지 분량이 크지 않죠? 예,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3, 40권을 읽었고, 거의 뭐 이제 책벌레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한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영어 독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그 다음 우리말 독서의 힘으로 가죠. KBS에서 대한민국 퀴즈 왕인가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40회 대한민국 퀴즈 영웅으로 등극한 신정한이라는 남학생 혹시 보셨습니까? 예.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대한민국 40대 퀴즈 왕으로 등극하면서 4,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가게 됐었죠. 근데 이 대한민국 40대 퀴즈 왕이신 신정한 군의 비결이 또 뭐였을까요? 독서였습니다. 네. 답을 아시네요. 독서였습니다. 11살, 만 11살이 될 때까지 책을 무려 2,000권을 읽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면서 우리말로든 영어로든 책 읽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도 독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어 너무 일찍부터 시킬 필요 없이 한 7살 정도부터 시켜도 되는데, 단 그때까지 전제 조건을 했죠. 그동안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있어서의 표준적인 7살 아이보다 우리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수백 권의 우리말 책도 읽히고 하면서 우리말에 대한 모국어에 대한 기반을 튼튼히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제 그게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영어 잘하는 것도요. 역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될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정말 잘하려면 진짜 중요한 건 동기부여가 44%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하나에 미쳐보신 적 있죠. 막 집에서 하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그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예, 그게 영어가 되면 성공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들이 그 가요보다는 팝송을 좀 많이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랑 연령층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역시 뭐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정보에 대한 공급원이 그 라디오의 FM 말고는 없었죠. 근데 이제 저는 강북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용산 쪽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가 있죠. 예, 그 근처에 이제 헌책방에 보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빌보드지라는 이 그 팝송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빌보드 차트 뭐 이렇게 나오고 또 AFK에서 뭐 아메리칸 탑40에서 막 이렇게 방송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그거를 사실 중학교 2학년이면 그거를 이 독해할 만한 실력이 안 되죠. 그런데 사다가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과월호 지난 거 같은 경우는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돈 아껴갖고 100원 주고 사다가 밤새도록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뭐 누가 뭐 어쨌고 뭐 아바는 뭐 이런 그룹이고 뭐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면 뭐 아이들 난리 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수십 권의 그 빌보드지 영어로 된 거를 갖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갖다가 계속 밤새도록 막 해석하고 그러면서 애들 들려주는 그 소영웅주의에 심취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다른 친구들이 교과서나 참고서만 갖고 영어를 할 때 저는 저 혼자 미쳐갖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영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정말 공부를 싫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농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왜 한때 몇 년 전에 한 10년쯤 전에 막 지금도 남학생들 농구 좋아하지만 농구에 애들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 농구가 유행하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막 그 통신에서 넘어가서 이제 인터넷이 조금 이제 아주 더딘 속도로 남아도 될 때 미국 NBA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해놓고 매일같이 몇 시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들이 어떠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고 완전히 농구에 미쳤었는데 바로 농구 NBA 홈페이지에서의 그 뜨끈뜨끈한 자료들을 자기가 섭취를 해서 아이들한테 농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얘는 영어 하나만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심각하게 학과목 갖고는 대학을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직 영어 하나만 들이파서 이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에 16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병역도 무슨 통역병 같은 걸 자원을 했는데 사실 통역병 이라는 건 영어권 국가에서 살던 학생들도 쉽지 않은 건데 순수 국내파임에도 불구하고 통역병까지 합격을 해서 아주 군 생활도 정말 통역병이면 정말 이 잘 대우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쭉 열고 있었던 탭스 만점자와 대한민국 퀴즈왕과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저 개인적인 예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학생의 예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올 수 있는 건 일단 재미있게 하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공부로서가 아니라 즐거운 오락거리 삼아 영어를 해서 잘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이 읽었다는 거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인 학습보다도 무의식적인 학습이 언어 구사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